넌 여기 있어. 왜? 나도 같이 가야지. 나도 같이 갈래. 여기 사람들 많아서 안 돼. 내가 얼른 가서 만나보고 올게. 어떻게든 황정식 거처 알아볼게. 그러니까 절대 밖에 나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. 알았어. 안녕하세요. 김홍순 씨 맞으시죠? 맞는데 누구세요? 저는 고필승이라고 합니다. 황정식 씨 어머니 되시죠?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알아요? 제가 정말 중요한 일로 황정식 씨를 찾는데 아드님 지금 어디 있나요? 왜요? 우리 정식이 잡아가려고요? 정식이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. 어머니, 박도라라는 배우 아세요? 몇 년 전에 죽은 배우요. 알아요. 근데 왜 갑자기 죽은 배우를 물어봐요? 그 배우가 황정식 씨 때문에 죽었어요. 이 사람 진짜 몹쓸 사람이네. 박도라랑 우리 아들이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소리래요? 우리 아들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애 아니에요. 그런 이상한 얘기하려면 당장 가요. 어떤 사람이 아드님한테 200만 원을 주고 박도라 배우랑 호텔에서 만나라고 시켰어요. 저는 황정식 씨를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시킨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을 찾으려면 아드님의 도움이 필요해요. 제발 아드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. 필리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. 아니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하게 해주세요. 그 일로 한 여자가 씻을 수 없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. 그 여자 인생이 더 이상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나 몰라요. 나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러니까 당신 여기 오지 말아요. 어머니, 이거 제 명함이에요. 혹시 어머님 마음 바뀌시거나 황정식 씨 연락 오면 저한테 연락 부탁드립니다. 황정식 씨의 죄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. 박도라 씨랑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고요. 황정식 씨 일 때문에 평생 외국 떠돌면서 살 순 없잖아요. 어머님도 아드님이랑 떨어져서 많이 힘드셨잖아요. 그리고 이제 아드님 얼굴 다 알려져서 더 이상 도망다니기도 힘들어요. 황정식 씨한테 꼭 연락하셔서 저한테 꼭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.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.
정식아, 너 어디야? 방금 고필승이라는 사람이 널 찾아왔어.